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듀얼 프로세서 엔진과 UA에 입증된 아날로그 모델링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UAFX 기타 페달은 다른 스톤박스를 능가하는 진정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앰프, 에뮬레이터부터 클래식 리버브, 딜레이, 컴프레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빈티지 톤을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 유니버셜 오디오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좀 늦었죠? 이 유니버셜 저희가 브랜드 특집에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27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기타 페달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상으로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페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리고 이 다양한 현장에서 뭐 작은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홈 레코딩이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현장에서 정말 애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유니버셜 오디오의 페달들이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종류 많이 많은 종류의 이 페달들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UAFX 페달만의 장점들을 은총 씨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의견들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언 68 슈퍼 리드 앰프,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델버브, 맥스 프리앰프 듀얼 컴프레서 이렇게 네 대의 제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네. 은총 씨의 연주를 먼저 한번 듣고 와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약간 블루지한 스타일의 네네네. 사운드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이 UAFX 물론 이제 골든 리버브레이터나 아스트라, 뭐 델버브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페달형 앰프. 그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팬더와 복스가 나온 이후에 마샬을 굉장히 기다려 왔었는데 라이언 68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68이 나왔을 때 뭐 마샬에 대한 이 이해가 많은 연주자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셨겠지만 좀 이렇게 너무 헤비한 음악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은총 씨께서 오늘 이 연주 두 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약간 블루지한 느낌의 곡과 이 리듬 앤 블루스 같은 느낌의 곡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찰떡
같이 잘 묻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쓸 수 있는 앰프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처음에 이제 UFX에서 네? 루비랑 그렇죠? 그 우드로우랑 그 드림 65 이렇게 네. 나왔었죠. 그러니까 팬더 복스 그리고 팬더 트위드 그거까지 네. 했을 때 얘네들이 어디까지 갈 건가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 그때도 다들 그 말씀하셨죠. 마샬이 곧 나오겠지. 네. 마샬이 곧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분들은 이 68을 꿈꿨을 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빈티지한 걸로 갔네. 또 빈티지로 갔네. 라고 하셨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UAFX에서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 언젠가 또 어떻게 방향을 틀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UAFX 리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모던한 건 많으니까 그쵸? 우리는 저기 진짜 빈티지를 제대로 복각해서 요 자리를 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보여진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150이 나왔죠. 네. 이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던 앰프일 수 있지만 그 이제 70~80년대의 맞습니다. 그 사운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레거시적인 것을 가지고 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요즘 그 힙하다라는 단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 느꼈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것들 그런 것들이 힙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때 레트로 감성들이 아 이게 역시 돌고 돈다. 근데 사운드도 마찬가지겠다. 그러니까 UAFX에서 지금 추구하는 건 어쩌면은 굉장히 모던 성향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그 모던하다라는 그 개념도 좀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극모던이라고 하는 연주자들도 냉정하게 말해서 빈티지에 더 가깝고 맞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던이라면 그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그런 좀 현대적이다라고 표현하려면은 그 젠틀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오히려 더 레트로하게 더 빈티지한 감성을 가지고 가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모든 페달 시장들이 계속 예전에도 이제 그 빈티지를 추구하긴 했으나 원래 사실은 빈티지를 모던하게 변형하는 페달 신으로 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빈티지로 돌아왔거든요. 더 옛날스럽게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UAFX에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원래 우리는 옛날 거 복각했으니까 옛날 걸로 가겠다 이게 좀 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운드적인 핵심적인 그 원래 그 소리를 재현한 걸로 바라보고 갔을 때는 UAFX가 가장 적합한 선택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게 표본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도 워낙 편리하고 앰프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거는 내가 녹음 장비도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의 아티스트라면 더더욱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그 멀티 이펙터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구매하실 때 고려 대상은 됩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 멀티도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는 팬더의 이제 톤마스터 정도는 되면은 약간 고민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요런 거 하나 딱 넣어놓으면 갑자기 나의 페달 보드가 완벽한 녹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이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얘가 있어야겠죠. 라이온이라든가 네. 드림 65, 루비, 뭐 우드로우, 뭐 5150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UAFX로 사운드를 이렇게 쫙 맞추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운드가 워낙 시원시원하고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은총 씨가 멋있는 연주를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들어보고 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언 68이라는 친구 그리고 델버브 맥스 아스트라를 가지고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이 워낙 이 UAFX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이런 페달 시장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맞아요. 워낙 플러그인으로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뭐 이제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들도 제작을 했지만 이 레코딩 홈 레코딩을 포함한 모든 이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유니버셜 오디오에 플러그인 없이 녹음이 진행된다고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하드웨어 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전문 엔지니어를 이 영입을 해서 이 시리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은총 씨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UAFX로 이렇게 페달을 꾸미는 연주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델버브 하나만 딱 올려놨다가 사운드를 듣고 너무 이거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친구는 어떨까 하고 나서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보드가 UAFX로 완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저는 어떤 연주자까지 만나봤냐면 이런 페달형 앰프를 3개를 올려놓고 공연 때 마치 앰프를 바로 교체하듯이 그죠. 네, 이 페달을 밟으면서 사운드를 즉각 변화를 시키면서 마치 앰프가 바뀐 것처럼 사운드를 맞습니다. 연출하는 연주자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그런 불만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따로 내기 시작하면 보드 위에 이 앰프만 여러 대가 올라가고 이게 조금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조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그런 연주자 분들은 실제로 이 친구를 사운드를 보드 위에 올려놓고 사운드를 안 들어본 연주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늘 경험을 했던 그 정도 수준의 페달이지만 UAFX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사운드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보드를 이 UAFX로 다 꾸미는 연주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저희에게 늘 큰 기대감을 선사하는 브랜드고요. 그만큼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맞습니다. 항상 출시하는 UAFX의 유니버셜 오디오, UAFX의 이펙터들을 한 번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찰베커스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